창원 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일 창원형 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4조 9천억 원을 들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휴면 뉴딜 등을 추진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표영민 기자, 먼저 창원형 뉴딜 정책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창원시는 지난 40년간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과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지역 경기 위축으로 더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창원형 뉴딜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창원형 뉴딜 사업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산업과 일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창원시가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카드로 뉴딜 사업을 꺼내 들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뉴딜 사업 계획을 직접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시로 도약하는 이날 창원시가 기회도약처로 제시한 구상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ICT 등 비대면 아테크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등을 양대축으로 삼았습니다. 세계화시키는 한편 더불어 4차 산업을 코로나 선도할 위기에 인재 대응해 양성과 고용 고령 사회망 노동력 강화에 양성을 중점을 둔 휴먼 뉴딜이 위해 창원시의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해결안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이를 위해 합니다. 창원시는 창원형 뉴딜 먼저 사업을 8대 분야 20대 중점 과제 시행령을 실천할 14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고 오는 2025년까지 4조 9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형 스마트 야드 개발과 스마트 공장 고도화, 마산 해양 신도시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등 10대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뉴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원형 뉴딜 추진 TF팀을 추진단으로 격상시켜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창원형 뉴딜의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창원시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 160조 중 75조를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창원시는 경남도와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시도 첫째, 거점별로 일정 기준에 맞는 시행령 지자체에 녹색 한국판 혜택을 뉴딜 특구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국책 사업화 할수 있도록 역공모 사업 방식 병행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창원시의 대전환을 가져올 창원형 뉴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해서 오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연결했고요.